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고 확진 격리 의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발생 3년여 만에 대부분의 일상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대구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일상 회복과 별도로 법리 다툼은 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오면서 방역 대응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집중됐습니다. 대구시는 교회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고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역 방해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치료비용 등 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소송을 낸 지 3년이 되는 동안 결론은 나지 않았고 재판부만 3번 바뀌었습니다. 앞서 방역 방해 관련 형사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신천지 측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서울시도 패소했습니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교인 명단 누락은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쟁점에서 제외했습니다. 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교회 측이 지역사회 감염을 부추긴 점을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관련 환자들이 다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게 하지 않았고 집단 예배를 뭐 촘촘하게 강행을 했다라는 그 부분. 교회 폐쇄 명령을 바로 아침에 9시경에 내려서 통지를 했는데 신천지 교단에서 그걸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누락하고 은폐하고 교인들에게 거짓 공지를 했다는 거죠. 신천지가 법원에 화훼 권고 요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시민 법감정에 맞지 않고 다퉈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의 수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이루어진 소송에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기 자체가 무리했다. 그래서 판결문 나오는 거 보고 항소 여부 판단을 하고. 코로나19 사태 초기 급속도로 확산하며 도시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한 집단 감염을 두고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측의 지리한 법리 다툼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